울산 미생물학과 교수 조철은 교수가 들려주는 바이오스의 시간 봅시다. 울산 의대 졸업, 하버드 박사, 울산 의대 미생물 교수. 2020년 초 코비드에 대해서, 팬데믹에 대해서 독자들과 나누고 싶어서 이 책을 쓰셨답니다. 바이러스의 시간은 주철현 교수가 본 것에 대해서 코로나의 쭉쭉쭉 양측이 이 팬데믹의 선포, 바이러스 정체는 RNA는 탐구 침입자 면역세포 방역의 취약점에 있네요. 이타적 유전자 방역의 주인공 팬데믹 시대의 개인장비. 서로 맑은 사월의 오얏꽃들에게 프롤로그. 인류는 수많은 전쟁을 겪으며 국경선을 그었고, 국가는 무력을 이용한 힘의 질서로 그 국경선을 지켜왔다. 하지만 첨단 무기와 강력한 군대도 보이지 않는 적의 습격에는 무용지물로, 이기적인 유전자는 인간의 국경선을 무시하고 마른 들판의 불길처럼 퍼져나갔다. 전쟁을 대비하던 수송기들은 진단키 등 방역물자를 나르기 위해서 동원되었다. 항공모함은 작전을 멈추고 모함으로 되돌아가야 했으며, 군인들은 지붕틀 앞에 앉아서 티셔츠를 오려서 마스크를 만들어야 했다. 자, 이렇게 별나게 아시아 일부 지역에서 별날 정도로 세계 경제의 결제 수단인 달러를 발행하는 미국에서만 두달 만에 1,000만 명의 실업자가 생겼다. 이런 문제가 생겼다. 잘못된 정보의 급속한 전파는 방역을 어렵게 만드는 것은 물론이고, 개인을 불필요한 위험에 노출시키는 결과도 가져온다. 지금. 예? 잘못된 것은. 지식의 탐구는 파이 하이웨이라는 음원으로 시작이 되어진다. 이 책은 팬데믹 바이러스 면역 방역 그리고 미래에 대한 5개의 부로 이루어져 있다. 한번 살펴보자. 예? 제1부에서 팬데믹.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진지한 무지와 양심적인 어리석음이다. 말틴 루터 킹 1929년에서 68년 짧은 사임을 사셨는데, 자, 예고. 코로나19의 대자비. 코로나19의 대자비. 2020년은 예상치 못한 재난 영화 시나리오의 현실 무대가 되었고, 희망차게 시작되어야 할 21년도 끝날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 2001년도에 쓰셨군요. 그러니까 코로나19의 전개 과정을 보면 데자뷰를 느꼈다. 이번 팬데믹의 도입부가 18년 전인 2003년에 일어났던 일의 반박이었기 때문이다. 그렇지. 서기 2000년은 문명의 역사에서 두 번째 맞이하는 천년의 시작으로 인류의 발전에 자신감이 넘치던 해였다. 새로운 밀레니엄에 대한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 실제로 다양한 분야의 발전과 성취가 동반되고 있었다. 경제에서는 국제통화금 IMF에서 세계화의 본격적인 진행이 확인되었고, 인터넷으로 상징되는 통신혁명이 놀라울 속도로 진행되고 있었으며, 분자생물학의 발달로 유전자 수준에서 생명의 원리 규명이 본격화되었다. 대한민국을 뜨겁게 달궜던 월드컵의 열기가 가라앉은 2002년 겨울, 실험적으로 운영되던 캐나다의 인터넷 감시 시스템에 비정상적인 상황이 포착이 된다. 중국 광동 지역에서 감기에 대한 검색이 급증하는 현상이 감지된 것이다. 보고를 받은 세계보건기구는 바이러스 감염 확산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중국에 요구했지만 거절당한다. 이 와중에 해당 지역의 농부가 원인불명의 급성호흡곤란으로 입원 치료를 받다가 사망하는 일이 일어난다. 해가 바뀐 2003년 1월 말에는 해당 지역 병원에서 근무하던 의료진들 중에서 급성호흡곤란의 증상을 보이는 사례가 속출했다.
한달 동안 동일한 증상을 보이는 원인 불명의 환자들이 병원을 중심으로 계속 늘어났지만은 중국 정부는 여전히 이를 외부에 알리지 않았다. 베이징에 위치한 301 인민군 병원의 외과 과장이었던 장면 용은 신종 전염병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시간이 흘러 2월 말 홍콩에서 베트남으로 향하던 비행기는 호텔에서 심한 감기 몸살로 괴로워하는 미국 사업가가 타고 있었다. 하노이의 병원을 방문한 사업가를 진찰한 의료진은 심한 독감을 의심하였다. 하지만 증세가 급속히 악화되어 입원을 하고 감기를 보기에는 너무나 심각한 고통을 계속 호소한다. 이를 심상치 않게 여긴 담당 의사는 WHO에 연락을 하고 당시 하노이에 파견되어 있던 이탈리아 출신 의사 카를로 우르바니와 연결이 된다. 감염병 전문가인 우르바니는 흉부 엑스레이 사진을 보고 검체를 채취하여 WHO와 비대라 위생각으로 보내도록 조치한다. 이러한 와중에 미국인 사업가의 폐렴은 급격히 악화되어 결국 중환자실로 옮겨져 인공호흡기를 달게 된다. 상황이 급박해지자 가족은 그를 홍콩의 병원으로 이송하지만 결국 일주일 뒤에 사망한다. 우르바니는 얼마 전 흘러나온 중국의 신종호흡기 질환의 발생 소식과 이 환자가 연관되어 있음을 직감했다. 그리고 베트남 정부의 상황의 심각성을 강력하게 경고했다. 그의 노력으로 베트남은 WHO의 전염병 전문가 대응팀을 빠르게 받아들인다. 그리고 곧 홍콩으로 들어간 미국인 환자를 치료했던 의료진들 사이에서 동일한 증상이 나타나 한 사람씩 사망하기 시작한다. 베트남의 긴장도는 높아졌고 강력한 방역 통제와 접촉자 추적을 시작한다. 이런 강력한 초기 대응 덕에 베트남은 초기 전파국들 중에서 가장 먼저 청정 국가가 될수 있었다. 하지만 급하게 상황이 전개되는 열흘간 하루에 16시간씩 뛰어다니는 우르바리는 공항에서 열이 나는 것을 느낀다. 그리고 별일이 아닐 거라는 동료의 바람과 다르게 결국 동일한 증상으로 사망한다. 베트남의 최종 역학조사 결과를 보면 63명의 감염자와 5명의 사망자는 모두 1차 전파자였고 더 이상의 추가적인 전파는 일어나지 않았다. 우르바니의 헌신적인 노력과 희생이 한 나라를 재난의 문턱에서 되돌린 것이다. 중국 외부에서 일어난 감염 전파의 사례를 확인한 WHO는 3월 16일 신종 전염병의 경계령을 발령한다. 중증급성 호흡기 증후군의 약자인 사스를 공식 명칭으로 부여한다. 하지만 신종 바이러스의 발생 징후를 감지한 지 이미 넉 달이 지난 시점이었다. 이미 바이러스는 광동지역을 거쳐간 사람들에 의해 이미 홍콩, 싱가포르, 대만, 캐나다, 미국 등지로 퍼져나가고 있었다. 광동의 병원에서 온 의사가 머물렀던 홍콩의 메트로폴 호텔은 세계 전파의 허브가 되었다. 감염자와 같은 층에 머물렀던 투숙객 중에서 16명이 감염되어 각자의 목적지로 이동한 것이다.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베트남에서 우르바니에게 사스를 옮긴 미국인 사업가다. 캐나다의 경우에 피해가 컸는데 호텔에 투숙했다가 토론토로 들어간 한 여성의 그 시작이었다. 증상이 나타나 입원 치료를 받던 환자의 간병을 하던 아들이 감염되어 사망하고 같은 병실을 소용했던 환자 의료진 방문객들이 연달아 감염된다. 이무렴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와 캐나다의 국립 미생물연구소에서 동시에 환자의 샘플에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유전자를 찾아내고 이를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공식 명명한다. 시간이 흘러 4월에 접어들면서 전파 상황은 더 악화되고 사스를 옮긴 흰코 사양 고양이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다는 거죠. 흰코 사양 고양이. 사스 고향인 말발굽 박쥐. 족제비가 그렇게 생긴 흰코 사양 고양이 루아크 피를 만드는 사양 고양이 4천으로.
다행히도 지역 감염보다는 병원 감염을 위주로 전파되는 사스라는 방역을 통해서 서서히 확산 속도가 줄어들었다. 2004년 1월 4명의 환자를 마지막으로 더 이상은 감염자가 나타나지 않았다. 갑작스런 등장만큼이나 갑작스런 종식이었다. 최종적으로 1년의 기간 동안에 29개국에서 8,096명이 감염되어 774명이 사망했다. 이렇게 계산된 치사율은 9.6%였지만 나이에 따라서 큰 차이를 보였다. 감염자가 24세 이하의 경우에는 1% 이하였지만은 65세 이상인 경우에는 55%의 치사율을 보였다. 당시 우리나라에도 3명의 감염자가 발생하였으나 사망자는 없었고 추가적인 전파도 일어나지 않았다. 사스 바이러스는 다시 나타나지 않았지만 과학자들은 힘코 사양 고양이를 감염시킨 바이러스의 기원을 계속 집요하게 추적하였다. 2017년 중국 우인난성에 있는 동굴의 서식원은 중국관 박쥐에서 사스 바이러스의 유전자를 찾아낸다. 중간 숙주였던 잉코사형 고양이에서처럼 박쥐에서도 이 바이러스는 무증상으로 계속 전파되면서 유전자가 유지되고 있었다. 이 발견으로 말발굽 박쥐에서 증식하던 사스 바이러스가 중간 숙주인 잉코사형 고양이를 거쳐 사람으로 건너온 중간 전파의 연결고리가 모두 확인되었다. 같은 바이러스의 감염이라도 생물 종류에 따라서 무증상에서 심각한 호흡곤란 증상까지 다양한 반응을 보인다는 교과서적인 지식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다. 사람이 접촉하는 동물의 건강 상태만으로는 바이러스 감염과 전파의 위험을 확인하기는 어렵다는 의미였다. 사스 바이러스는 신종 바이러스의 출현에서 절멸까지 제대로 추적된 최초의 바이러스이기도 하다. 유전자를 정복해서 검사할 수 있는 기술이 발달한 21세기 이후에 최초로 발생한 신종 바이러스이기 때문이다. 과학에서 데이터는 향나래의 금과 같다. 동일한 데이터라도 해석하는 사람과 목적에 따라서 반대의 결론이 나올 수 있다. 사스 바이러스의 데이터들은 코로나19 발생 초기 환자들을 접한 의사들이 사스 같은 신종 코로나의 출현을 의심할 수 있는 근거가 되었다. 또한 환자의 샘플에서 빠르게 코로나19의 유전자를 확인할 수 있는 기본 정보를 제공하기도 했다. 하지만 반대로 이번 팬데믹의 초기 대응이 빠르지 못했던 원인이 되기도 했다. 2단계 신종 바이러스의 증식 곡선은 신종 바이러스 사스가 전개된 과정을 보면 마치 도깨비처럼 갑자기 등장해서 기승을 부리다가 팬데믹 이전 단계에서 갑자기 소멸한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신종 바이러스의 등장, 전파, 소멸은 증식 곡선에 의해서 단계별로 진행이 된다. 증식 곡선은 방역의 전략 수립에도 적용되는 기본 개념이다. 수정 내에서 분열해 나가는 세포, 증식 곡선. 다친 개에서 자가 증식하는 개체의 시간에 따른 개체 수의 변화는 이렇게 주르륵 커졌다가 촥촥 쇠퇴기가 되어진다라는 거죠. 폭발기에서 정체기로 이렇게 넘어간다는 거죠. 쇠퇴기는 아예 증식이 불가능한 환경이 되어서 모든 세균이 다 죽어가는 시기다. 이렇게 풀어야 될 것을 계속해서 방심이란 뭐냐? 공포와 허무한 결말. 짧고 강렬했던 사스의 습격이 휩쓸고 간뒤채 10년도 지나지 않아 대지에서 신종 독감 바이러스가 인류로 건너온다. 이번에는 미국에서 처음 발생이 감지되었기 때문에 빠른 대응을 할수 있었다. 이 신종 독감 바이러스, 스페인 독감 바이러스와 동일한 유전자를 가졌다는 분석 결과로 인해 사람들은 공포에 휩싸였다. 그리고 WHO는 역사상 최초로 팬데믹을 공식 선언한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일반 독감의 치사율과 큰 차이가 나지 않는 것이 드러났다. 팬데믹 선언으로 사람들이 느꼈던 공포에 비하면 허무한 결말이었고, 이는 코로나19 전파 초기에 나타난 치명적인 방심으로 연결이 된다.
미국에서 지구반대편에 시작된 사스가 전파됐지만은 초기 방역, 돼지 생산적으로 조류독감과 조류독감 사람에서 가서 뭐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 독감. 스페인 독감. 복잡하게. 자, 사망에 대해서. 삶과 죽음의 임계전이 누군가 부고를 접하면 충격과 함께 사인에 대한 궁금증을 느낀다. 타인을 죽음에 이르게 한 원인을 알아야 그것을 피할 수 있다는 본능이 우리 유전자에 각인되어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전염병의 치사율에 큰 관심을 가지는 이유도 동일하다. 돼지 독감 발생 초기에 관심이 집중된 것은 과거 스페인 독감의 높은 치사율 때문이었으며, 시간이 지나면서 허무함을 느낀 것은 돼지 독감의 낮은 치사율 때문이다. 치사율의 단순한 수치에는 수많은 개인의 죽음이라는 임계 전이들이 포함되어 있다. 임계 전이는 쉽게 말해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끊는다는 의미다. 신종 바이러스 치사율이 90%라도 살아오는 사람은 있고 0.1%라도 죽는 사람이 있다. 치사율은 집단의 통계이며 개인에게는 의미가 다를 수밖에 없다. 의료에서 삶, 죽음. 삶과 죽음의 재해 분기점과 임계 전이를 막는 의료. 호흡기를 통해 인체에 들어온 바이러스도 증식 곡선을 따라서 수가 증식한다. 임계 전이. 코로나19에 의해 각국의 치사율이 1%에서 10%까지 큰 차이가 나는 이유는 의료 인프라의 한계 때문이다. 방역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으면 감염자가 폭증한다. 감염자가 폭증한다는 것은 재해 분기점에 놓인 폐렴 환자도 동시에 늘어난다는 의미다. 그럼 의료 인프라는 순식간에 붕괴되고 코로나19 날 것 그대로의 치사율이 나타나게 된다. 만약에 코로나19가 의료기술이 없던 과거에 발생했다면 치사율은 10%라는 것을 의료 인프라가 붕괴된 국가의 치사율에 추정할 수 있다. 코로나19 팬데믹에서 과거에 현재 공존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발생하는 코로나 중증 환자의 수를 의료 인프라의 한계 이하로 유지하는 것이 방역의 가장 중요한 목표다. 전초 방역의 예행 연습이라. 사스 돼지 독감의 뒤를 이어서 신종 바이러스가 다시 인간을 건너온다. 사스와 먼 친척 관계인 미르스 바이러스였다. 사스보다 치사율이 높아서 악명은 높지만은 전파력은 낮았다. 그럼에도 사스에 대한 대응과 달리 중간 숙주를 모두 살처분할 수가 없어 메르스는 등장 이후에 매년 유행이 반복되고 있다. 하지만 반복되는 유행으로 의료 인프라가 미리 준비되고 방역 절차가 정착되는 데에 도움이 되었다. 그 결과로 유행이 발생해도 최소한의 피해로 통제가 되고 있다. 이는 코로나19 발생 초기에 방역을 과대평가하는 원인이 된다. 하지만 중동 이외의 지역에서 발생한 유일한 메르스 유행의 무대에 뜬 대한민국은 강제로 방역 시험을 치르게 된다. 코로나19에 대한 예방 접종을 맞은 셈이 된 것이다. 사스의 기억이 흐려지고 돼지 독감의 공포도 방심으로 변해가던 2012년 6월 13일 사우디아라비아 제다의 민간 병원에 심한 감기 증상의 60세 남성이 찾아온다. 당시 병원에 딸린 검사실에서 근무하던 모하메드 자키는 환자의 샘플로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검사를 하였으나 원인을 찾지 못했다. 의사의 환자의 증상은 급속히 악화되어 이번 10일 만에 사망했다. 자키. 자, 박쥐의 메르스가
낙타를 해서 사람으로 건너온 과정은? 박쥐, 낙타, 사람. 이제 야생동물을 먹는 음식 문화가 없는 중동지역에서 사람과 접촉할 일이 없는 박쥐의 바이러스가 인간으로 건너온 과정을 찾아야 했다. 이렇게 해서 중간 숙주를 찾고 등등 이렇게 메르스 사태는 깊은 상처를 남겼지만 코로나19의 예방접종이 되기도 했다. 예방접종이 메르스가 오히려 신종 바이러스의 무서움을 자각하게 되었고 초기 방역 대응이 얼마나 중요한지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는데 5판은 양측이 소년의 딜레마. 아무리 무서운 공포 영화라도 반복해서 보면 지루해지는 법이다. 불과 10년 동안에 세 번이나 반복된 신종 바이러스의 출현과 경고는 사람들을 지루하게 만들었다. 상황에 대한 판단은 발생 가능성이 낮은 위험의 예방보다는 책임질 일을 회피하는 무사 안일로 흘러갔다. 의미가 해석된 경고는 오판의 근거가 된다. 쟤를 경고하는 사람은 거짓말쟁이가 되기 쉽상이다. 위험 예측에 동반되는 양측이 소년의 딜레마이다. 자꾸 그렇게 하면 진짜가 왔을 때 방어가 안 된다는 거지. 양측이 소년이 주변에 숨어서 늑대의 낌새를 감지하고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해보자. 아마 소년의 경고를 듣고 몰려온 사람들 때문에 늑대는 잽싸게 도망쳤을 것이다. 실제로는 늑대의 위험을 막았지만 결과만 관찰한 가능한 사람들에게는 경고와 거짓말이 구분되지가 않는다. 만약에 사람들이 경고가 아닌 거짓말로 여기면은 다음번 경고에는 움직이지 않을 테고 늑대는 양을 물어 죽이기 시작할 것이다. 박사니까요. 신종 바이러스의 발생 예측과 경고는 딜레마를 극대화시킨다. 현실에서 경고는 사람들이 모였다 헤어지는 소진이 아닌 경제적인 사회적인 피해를 입히기 때문이다. 신종 바이러스. 바이러스는 인간 사회에 관심이 없는 철저한 비인격적인 요소다. 따라서 그 위험성은 독립적으로 투명하게 과학적인 방법으로 측정되어야 가치가 있다. 하지만 앞에서 온 것처럼 모든 신종 바이러스의 발생 초기에는 정치, 경제, 사회적인 요소가 바이러스의 위험성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벌어진다.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것이다. 그리고 위험성 평가의 가치는 임계 전이 부분에서 극대화된다. 폭발기에 들어서 병원이 마비되고 사망자가 늘어나면 이제 어린 나이도 알 정도의 위험한 상황이 된다. 코로나19 팬데믹 초기에도 메르스에 대한 위험성 평가가 이루어졌다. 하지만 객관적인 데이터를 얻을 수가 없었던 상황 때문에 실제 메르스의 위험성을 제대로 평가할 수가 없었고 이런 방역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오판의 근거가 되었다. 치사율만 가지고 전염병들을 비교하면 오판을 하게 되는 결정적인 이유는 치사율에는 시간의 개념이 들어가 있지 않다는 것이다. 빠르게 확산이 돼서 많은 감염자가 단기간에 발생하는 신종 전염병의 치사율을 일반 전염병의 치사율과 단순히 비교하면 그 위험성은 항상 과소평가되기 마련이다. 기초 감염 재생산 지수라. 치사율이 바이러스의 독성에 대한 지표라면 전파력을 평가하는 대표적인 지표는 R로, 이는 언론에서 자주 언급되는 기초 감염 재생산 지수이다. 평상시 유행하는 계절성 독감의 경우는 R로가 2보다 낮으며 높은 전파력으로 악명 높은 홍역 바이러스는 18까지 치솟는다. 그럼에도 홍역의 팬데믹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예방접종 때의 집단 면역이 되기 때문이다. 팬데믹. 코로나19에 대한 초기 위험도 평가는 완전히 빗나갔다. 신종 바이러스에 대한 적절한 위험도 평가가 어려운 이유는 우선 신뢰할 수 있는 역학 데이터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의료 선진국이라고 불리는 국가들조차 자국에서 발생하기 시작한 코로나19의 위험을 과소평가하고 다양한 정책적인 오류를 범했다.